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님들 아주 좋은 소식 두 가지나 있답니다. 하나, 한 달 동안 살권을 구했어. 교토리가 구해줬어. 둘, 다음 굿즈요 너무 많이 팔릴 것 같아.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무조건 사.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 살 수가 없어. 그런데 드디어 아나홀이구나. 아니야 씨발 미친놈아. 컴퓨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다 필요해. 그런데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청자 중에 아무도 없어요. 그 틈 사이를 비집고 간 엄청난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 팔릴 거라 생각됩니다. 그럼 아나홀 맞... 아니야 아니라고 병신아. 오나홀 이 중에 한둘 있을걸? 물론 기존에 있던 제품은 맞아요. 근데 이걸 완화나 버전으로 만든 것도 맞고요. 그런데 이 기존 제품이든 완화나 제품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제로에 가까워요. 처음부터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방송을 보면 볼수록 사고 싶어져. 계속 보여줄 거거든 방송 스트리밍 내내. 가짜코 모양 키보드 받침대. 그래서 이번에는 펀딩 기간이 없습니다. 사고 싶은 자 자유롭게 삽니다.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 세트를 살 수 있고 스킨 추가 세트를 하나 넣을 거예요. 근데 이 스킨 추가 세트를 이제 물밀듯이 살 것 같아 사람들이. 이 굿즈가 부합하는 목적과 이 두 번째 스킨은 안 살 수가 없어. 내가 장담하는데 니들 중에 여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맞춘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배송해 줄게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약간 걱정도 돼. 이거를 내고 나서 이게 따라하는 굿즈들이 나오면은 억울할 것 같아서.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맞춘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궁금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슬쩍 긴말로 주소만 물어볼게요. 긴말로 실용적인 건가요? 그냥 관상용인가? 매우 실용적인데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. 사무실에 둬도 되나요? 분위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회사. 근데 두면은 되게 사람들이 괜찮아 할 거예요. 얼마나 실용적인가요? 일단 내 입장에서 나한테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. 필수야. 그 귓말로 김장동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. 아닙니다. 혹시 케이스를 완화나 그거를 굿즈로 내겠냐? 사실 니들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다가 다음 굿즈에 대한 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어가지고 일회용 아니고요. 너무 험하게 쓰지만 않는다면은 뭐 영구적인 아이템이에요. 남자들도 좋아하지만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. 형이 어떻게 하냐고?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여자분들한테 안 팔아요 라고 하면 난리나. 일단 인터넷 치면은 나오긴 하거든요. 가격은 싼 건 2만원부터 비싼 건 9만원까지 13만원짜리도 있고. 아 이거는 아니구나. 자 그러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몇 분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그분하고 반응을 한번 나눠볼게요. 02233아 너 나한테 트위치 기회 보내봐. 그리고 법적 조치할 거야 만약에 네가 공개를 하면은. 전화 건다. 안녕하세요. 혹시 트수신가요? 네. 아 이게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 내가 너한테 긴말로 알려줄 거야. 내가 말했던 부분들이 맞는지만 얘기해.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특히 나는 엄청 필요하고 이게 있으면은 솔직히 좋을 것 같아. 대부분 사람들 다 필요해 요즘 사람들은. 가지고 싶다. 벌써 가지고 싶지. 너무 필요 없지. 지금 이 채팅치고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이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어? 이니은? 절대 없지. 근데 다 필요할 것 같고 너도 엄청 필요하지. 그건 이은지의. 그치. 너무 재밌다 진짜. 마이크로 바나나를 줘. 일단 있는지 확인부터. 있어 없어? 여보세요? 마이클 씨? 네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알려줄게. 미쳤나? 미쳤지? 이런 굿즈 본 적 있어? 아니요. 이 사람들 가지고 있을 것 같아? 아니요. 현대사회인들 필요하지? 남녀 공동 다 필요하지. 남녀노소. 네. 얼마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? 정말 좋은 퀄리티로 나온다면은. 10만원. 10만원까지. 이야 고마워. 뭐야 회장님! 자 어떤가요? 이게 뭐야 이 새끼. 이거 아나나만 보고 산다 무조건. 여러분 참고로 스포를 하자면 이템은 바나나가 있어요. 빨리 꺼야겠다. 이렇게 큰 스포를 하다니. 그를 지금부터는 그냥 통화로 할게요. 자 트위치 기세 갔습니다. 이 중에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좀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좋게 나왔다 하면은 얼마까지 살 생각이 있으세요? 나오시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사시는 걸로. 알겠습니다. 개구이 성우. 성우가 지금 트위치 기 보고 있죠? 개명을 한 거고. 이제 팬심으로 한 10만원 정도면. 네. 팬심으로? 그냥 유용한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현대인들의
한에서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. 정말 필요하지. 지금 채팅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있을 것 같아?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. 가격이 나쁘지 않다면 정말 살 것 같지? 제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다 줍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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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친구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요? 15살이요. 15살? 친구한테 엄청 필요할 것 같거든? 자, 트위치 킷 확인해봐요. 본인 친구 중에 이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어요? 맞나? 여기 방송 본 사람 중에 있을 거라 생각돼요? 아니요. 근데 현대 사회인들한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? 네,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. 나오면은 살 생각 있으세요?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너 저기 굿즈 너무 비싸지 않으면 사야 된다, 알았어? 네. 좋아, 끊는다. 지금 먼저 끊었어. 준비됐나요? 네.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주변에 있어요? 아니요. 본인은 이거 몇 개까지 사고 싶어요? 선물 포함해서. 선물은 굳이 누구한테 바나나 굿즈로 나오는 거는 선물을 좀... 어? 내가 어때서? 많이 안 돼,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그래요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자, 트위치키 답장했다. 와, 저 이거 나오면 살래요. 저 지금 넌 필요하죠. 니응 아주 그냥 잘 쓸 자신 있는데 세상 그 누워보다. 자, 이거예요, 이거. 자, 본인은 이거 필요한 타입이에요? 네. 얼마나 필요해요? 항상 필요할 것 같은데, 이거. 근데 이거 가지고 있어요? 아니요. 가지고 있어 본 적은 있어요? 비슷한 걸 가지고 싶어 하긴 했는데. 아, 근데 가지고 있지 못하고. 가격이 만약에 좀 3-4만원대로 나왔다. 그럼 몇 개 살래요? 두세 개 정도? 두세 개 정도? 아, 이렇게 하나는 사지 않는구만. 아, 고맙습니다. 하신양? 하신양은 반응이 궁금하다, 잠시만. 하신양 카톡 봐요. 자, 보냈어요. 본인 시청자, 내 시청자, 아니 트위치 지금 모든 시청자들 이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어요? 아니요. 근데 필요하지? 근데 사회인들에서 필수품인 것 같아요. 진짜 필수품이죠. 진짜 지니어스다. 지니어스죠. 나 진짜 돈 벌 생각 제대로 하고 나왔지. 네, 제대로 했네요. 주변 스트리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. 은별이 쳐 자고요. 여보세요? 악녀님, 제가 지금 굿즈를 하나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자,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거 언제 나온다고요? 본인 몇 개 살래요? 아, 저는 진짜 도배를 해놓을 거예요. 아니, 얼마까지도 가능해요? 아, 100만원이라고 이거 나오면 꼭 사줘. 아니, 당연하지. 열등 더 살 거야. 꼭 알려줘, 알았지? 알았어, 고마워. 네, 형. 프리, 나 방송 중인데. 네. 어때? 잘 살리겠는데요? 형이 머리 좋다는 걸 이런 곳에서 느껴져요. 스트리머 필수템이야, 그치? 스트리머도 쓰는 거 보고 분명 순수해도 쓸 것 같아요. 무지막지 할 것 같아. 이거 나 제대로 진짜 각 잡은 것 같지 않니? 돈독이 올랐네. 네, 마젠타 씨. 잠깐만, 네. 저 용도 봐야 돼서 끊을게요, 일단. 아니, 잠깐만. 아니, 방송생에 쓸모가 없구만. 쓸모가 없어, 아주. 여보세요? 왜 전화하셨죠? 마젠타 씨,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. 모든 사람들이 현대사회인이라면 다 필요해요. 그래서... 혹시 코실리콘인가요? 아니에요.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. 아니, 닥쳐요. 아무튼 보내세요, 바나나님. 보냈어요.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어떻게 생긴지 보고 살 것 같아요, 저는. 바나나 에디션이에요. 저는 살래요.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, 곽두롭 씨.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, 뭔지. 잘 팔릴 것 같아요. 본인도 살 것 같아요? 하나 정도는 살 것 같은데요. 이걸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이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? 한두 명 있어요. 있어요? 근데 보통 없는 게 정상은 또 맞아요. 그렇죠. 노멀한 사람이라면 갖고 있진 않죠. 그리고 이게 꽤 어떤 카테고리에서 좀 한층 마니악해진 카테고리잖아요? 절대 없어요. 인정합니까? 인정합니다. 오케이. 아무튼 고맙습니다. 여보세요? 지금 누구 계시죠? 저요. 있어요. 명배 마로군.
어, 한 명 더 왔다. 현석군? 자. 사고 싶어요? 안 사고 싶어요? 사야지.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. 현대 사회인들한테 필요한 거 맞나요? 맞아요. 맞고,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? 그렇죠. 나 아, 정말 잘 팔릴 것 같나요? 이거는 제 팬일수록 낸 사람이 미친 거예요. 진짜 똑똑한 거예요. 이게 필요해서 대용으로 다른 거를 이렇게 쓰고 있긴 했었어요. 악녀가 이걸 도배한다고 했어요. 이거 동의합니까?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엘리베이터에도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. 한국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. 아, 정말 잦게 사용하실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다익선. 근데 또 누군가는 하나면 된다. 아무튼 여러분 궁금한 건 알겠지만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.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. 하루 이틀을 웃음을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. 아무튼 나는 好きで